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황금나무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의 어머님들은 아 정말 너무 괴롭다. 내가 진짜 우리 아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바로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착하고 예쁘고 순했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완전 다른 아이가 되는 거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도 참 착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중학교 2학년 그 외계인 괴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청소년 어머님들의 이야기는 정말 좀 특별하게 공감이 잘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도대체 왜 이러나 10대가 되면 왜 이러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우선 심리적인 이유 있고 환경적인 이유 있고 그럴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심리적 환경적인 이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엄마들이 까먹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논문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상한 거 일단은 아이가 너무나 큰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 아이가 행동을 하는 것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럴 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좀 여유가 갖게 됐고요. 애에 대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아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신체적으로 어떤 발달을 겪죠? 키, 몸무게, 골격, 생식기관 다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엄마들이 중년기가 돼서 갱년기 시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호르몬과 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호르몬의 변화만 일어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보면 사실 아직은 유아기에서 바로 넘어온 유아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호르몬 변화에 뇌 구조의 변화까지 극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이 아이들 어떤가요? 공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먼저 호르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안드로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2차 성징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고 특히 성 호르몬은 굉장히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지고 있죠.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아이들한테는 이 시기에 급박하게 20배 정도 호르몬이 급박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요. 여자아이들에게도 5배 정도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굉장히 공격성과 어떤 그 남성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공격성과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나올 때 아이들이 공격적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네, 이런 성 호르몬 외에도 사실은 그 쾌락을 추구한다고 알려 있는 도파민 있잖아요. 저희가 저도 이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를 많이 하지만 많은 중독 문제라던가 뭐 마약 문제라던가 하여튼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이 도파민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점점점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도파민이 청소년기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하게 감각적인 추구나 모험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변화 역시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뇌가 어렸을 때 뭐 당연히 너무나 미숙하게 태어나서 점점 그 뇌 구조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도 아직 발달이 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야만 이 발달이 멈추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겉모습을 보기에는 어른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말귀 잘 알아듣고, 또 어른스럽잖아요. 애들이 이제 마음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듬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뇌가 덜 만들어졌어. 저 아이의 뇌 속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발달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잘안 들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뇌는 여전히 발달 중입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 이 앞부분에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한다고 전해져 있는 전두엽. 전두엽은 이 청소년기에는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어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논리적 판단을 하고 수가 있는데, 이 전두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은 그런 어른스러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는 그 고도의 이성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은 이 청소년기에 발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절제, 억제, 판단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잘 기능을 못하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쟤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외계인처럼 저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아니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걸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을 할때 아이들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 고도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알아듣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전두엽이 발달의 절정을 이루면서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과잉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잉 연결 때문에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뇌의 정보 전달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것이, 시각으로 본 것이 전두엽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어른들은, 성인들은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 그게 전두엽으로 바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가 시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돌아서 전두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감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때, 성인들은 어떤 감정적인 정보를 이용할지라도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바로 전두엽에서 판단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아직은 전두엽이 다 발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편도체가 있는 감정을 감당하는 변연계, 그중에서도 특히 편도체라는 곳에서 이 감정적인 것을 다 감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변연계를 사용하니까 다 자기들의 감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 그런 얼굴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거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다. 공포에 질려 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거는 슬픈 모습이에요. 기쁜 모습이에요. 심지어 행복한 모습이에요.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인식했을 때도, 편도체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는, 각가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건지, 이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 왜 이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